오늘 이렇게 이른 아침에 또 많이들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단 그 오버뷰 차원에서 많은 부분들을 얘기를 했는데 좀 더 이제 디테일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X는 저희 SK텔레콤에서 그동안 개발해온 AI 인퍼런스 가속기의 프로젝트 이름입니다. 저희가 기존에 이제 인퍼런스는 사실은 AI의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트레이닝이고 하나는 인퍼런스인데 저희가 이제 포커스하는 부분은 이제 서비스를 위한 인퍼런스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박진열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SKT는 일단은 많은 분들에게는 5G를 세계 최초 상용화한 통신사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가 뭐 글로벌 케어이기 때문에 이제 좀 숫자를 써놨는데 한국 내에서는 사실은 부연 설명이 필요 없는 그런 회사죠. 50% 정도의 마켓 시가를 가지고 있고 한 3천만 명 가까운 고객을 저희가 이제 그 통신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최근 들어 많이 그 사업 영역을 확장한 부분이 미디어, 그 다음에 이커머스, 그리고 보안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는 이제 저희 자회사이긴 한 뭐 더 크긴 하지만 저희 자회사로 같이 이제 일을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 모든 영역에 사실은 추천 등 뭐 그 많은 AI 인공지능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최근 들어서 아마 그 새로 그 과기정통부 장관님께서도 AI 그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고 계시고 또 작년에 그 손정희 회장이 그 대통령 만나셨을 때도 첫째도 AI, 둘째도 AI, 셋째도 AI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이제 AI라는 것이 어떤 특정 버티컬 기술이 아니라 사실은 이 모든 그 사업 영역에 그 고객들에게 새로운 가치를 줄 수 있고 또 사회적인 가치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유비쿼터스한 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그래서 통신 영역만 하더라도 저희 그 스마트 스피커, 그다음에 영상 분석 같은 것들을 통한 그런 어떤 새로운 그 추천 서비스들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미디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미디어 서비스의 많은 부분 AI가 들어갑니다. 커머스나 시큐리티 이런 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세미컨덕터 쪽은 저희가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그런 영향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영상 분석, 음성 인식, 추천, 뭐 데이터 분석, 아니면 자연어 처리 등 같은 이런 그 코어가 되는 AI 기술들이 있는데 이 AI 기술이 SKT가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사업 영역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핵심적인 역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 그 기술센터에서는 한 3년 전부터 이쪽에 그 R&D를 만들고 그다음에 AI 가속기 개발을 시작을 해왔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바라보는 어떤 그런 그 비전은 네트워크하고 AI가 결합이 되고 결국은 이게 클라우드로 사용자들에게 그 제공이 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저희 네트워크에 접속하시는 모든 분들이 AI라는 것을 어떤 특별한 서비스가 아니라 굉장히 자연스럽게 편하게 그 원하는 어느 때이든지 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환경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AI 쪽에는 이제 두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것은 이제 새로운 어떤 그 응용에 따라서 그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시키는 분야입니다. 방금 이제 쌤께서 방금 발표하셨을 때 뭐 여러 가지 이제 알렉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양한 종류의 뉴럴 네트워크를 소개를 시켜주셨는데 이제 어떤 분야는 굉장히 이제 사람보다 더 잘하는 분야가 생긴 부분도 있고요. 아직은 굉장히 각 영역에 따라서 트레이닝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트레이닝은 기본적으로 뭐 레이턴시에 센서티브 하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배치 작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데이터 센터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데이터 센터 특정 부분에서 트레이닝이 일어나고 이 트레이닝이 일어난 부분을
실제로 사용되는 그런 그 서비스 단에서는 많은 부분 인퍼런스가 일어납니다. 트레이닝은 엔비디아 같은 GPU 회사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집중적으로 되는 그런 그 연산들을 많이 하는 부분인데 상대적으로는 그 디벨로퍼들이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 그런 자원이고 그리고 그만큼 이제 사용되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이제 작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반면에 인퍼런스는 그 AI가 서비스되는 단에서는 모두 일어나야 되는 부분이고요. 사실은 저희가 지금은 생각하지 않지만 앞으로 많은 부분들이 더 AI화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AR, VR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 게 어디에 위험이 있다든지 아니면 어디에 좋은 정보가 있다든지 아니면 내가 예전에 만났던 사람이 누구였고 어떤 컨텍스트에서 만났었는지 아니면 자율주행차가 다닐 때 그 도로에 어떤 정보들이 바뀌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처리해 주는 게 사실 인퍼런스거든요. 굉장히 큰 시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인퍼런스 쪽으로 일단 그 시작을 해서 개발을 해왔습니다. AIX에 대해서 뭐 오늘 그러니까 기술 발표 자리 뭐 그 개발자 회의나 뭐 이런 데가 아니기 때문에 깊게 말씀을 드리진 않겠지만 저희는 그 맨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그 AIX 그 AI 가속기를 위한 회로를 다 설계를 했고요, 자체적으로. 그리고 AIX 하드웨어가 잘 사용될 수 있게 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스택을 개발을 했습니다. 컴파일러부터 시작을 해서 밑에 여러 가지 종류의 라이브러리들, 그 다음에 런타임 환경들을 제작을 했고요. 이 AIX를 이제 그 자이닉스 FPGA 위에 이제 탑재를 해서 실제 그 서비스에 활용을 해왔습니다. 아키텍처는 뭐 여기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진 않겠지만 그 기본적으로 뉴럴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한 어떤 매트릭스, 컨볼루션 이런 것들을 갖다 제공하기 위한 코어들이 가장 많고요. 또 이런 것들이 그 뭐 앞으로 그 하이닉스에서 제공한 하이밴드위스 메모리처럼 고성능 메모리와 이렇게 어우러져서 이제 좋은 성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일단은 저희가 그 유명한 많이 사용되는 그런 그 딥러닝 프레임워크들을 다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 오닉스라든지 텐서플로우, 뭐 카페, 파이토치 뭐 이런 것들을 다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그 밑에 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한 그 모듈들 그리고 그것들을 그 사용자들이 잘 사용하기 위한 그런 그 런타임 인바런먼트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잠시 그 모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저희가 그 AIX를 단지 실험실에서 뭐 그 성능 내기 위한 그런 어떤 그 프로토타입으로 개발을 한 게 아니라 저희가 개발한 것을 실제로 저희 서비스에 사용을 하고 사용을 함으로써 또 개선을 하고 하는 그런 작업을 반복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저희가 작년에 아마 그 기자간담회에서 또 이제 발표를 드렸었던 게 이제 누구 스피커의 그 음성 인식하는 부분, 음성 처리하는 부분을 AIX로 그 적용을 해서 기존 그 시스템 대비 3배에서 5배 정도의 그 가성비의 우위를 그 보였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기업향 그 솔루션이고요. 콜센터에서 스피치 투 텍스트 전화가 왔을 때 콜센터에서 응대할 때 이제 그 보통은 콜센터 직원들이 굉장히 바쁘게 작업을 하십니다. 전화 받으면서 응대하면서 또 메모를 남겨서 또 그게 이제 어떤 그 작업 요청이 있었는지 어떤 그 BOC들이 있었는지를 갖다가 남기셔야 되는데 그것들을 이제 자동화하는 그 콜센터 자동화 솔루션을 저희 그 회사 저희 그 SKT의 B2B 사업부에서 이제 바네타 스피치 노트라는 솔루션으로 이제 판매를 하는데 뭐 생명보험 회사라든지 아니면 은행이라든지 여러 군데 그 올해 매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AIX가 이 스피치 투 텍스트를 그 가속화하는 솔루션으로 제공이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기존의 두 개의 그 레퍼런스가 음성에 대한 것이었다면 이번에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는데요. 그 영상 분석을 하기 위한
가속기로서 AIX를 TVU라고 하는 서비스를 통해서 ADT 캡스에 집어넣고요. 여기서 하려고 하는 것은 스마트 침탐입니다. 그래서 침입 탐지 를 할 때 기존에 이제 오탐이 굉장히 많았고요. 오탐이 많은 이유가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환경도 있습니다. 어두워서 어두운 환경에서 이제 탐지를 해야 된다든지 카메라 해상도가 낮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간단한 적외선 센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그 오탐률을 발생을 시키고 오탐을 하게 되면은 ADT 캡슐은 또 이제 계약에 의해서 또 사람을 출동을 시켜야 됩니다. 출동 보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효율화하고 스마트하게 하기 위한 침탐 시스템을 이제 도입을 하는데 GPU도 이제 고려를 했고요. GPU를 통한 그런 그 시스템 구축도 있지만 저희 AIX를 했을 때 두 배 이상의 가성비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서 AIX가 또 그 ADT 캡스 시나리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들어간 게 U250 그 자일링스의 FPG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FPGA 가지고 지금 두 가지 폼팩터를 저희가 구현을 했고요. 첫 번째는 자일링스에서 제공하는 FPGA 그대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자일링스 칩을 가지고 저희가 만든 커스텀 카드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보통 그 인퍼런스 서비스를 할 때, 저희가 내세우는 장점이 그 빠른 시간 내에 레이턴시를 줄이면서 이제 많은 처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레이턴시를 만약에 조금 그 릴렉스를 해주더라도 GPU보다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것을 저기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TVU 뭐 서베일런스 시스템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장표고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있는 그 영상 분석하는 시스템에 AIX가 들어가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그 재밌는 시나리오가 이제 그 5G는 5G 네트워크가 제공해주는 그 저지연성이 있습니다. 저지연성을 통해서 기존의 네트워크가 굉장히 긴 수백 밀리세컨드 정도의 네트워크 라운드트립이 있었다면 5G MEC 그 모바일 엣지 클라우드라고 하는데요. 모바일 엣지 클라우드를 적용을 하게 되면은 이게 10밀리세컨드 정도로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트루풋도 굉장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가능해지는 서비스들이 기존에 많은 AI 연산을 디바이스에서 해야 돼서 디바이스가 고성능의 고비용의 디바이스가 필요했다고 한다면 5G 엣지 클라우드가 되면서 디바이스 가격이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아니면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스마트 스피커라든지 지금은 어느 정도의 연산을 디바이스에서 해줘야 되는데 이상적으로는 디바이스는 굉장히 간단해질 수 있고 네트워크에서 많은 것들을 처리를 해줘서 좀 더 많은 스마트 디바이스들이 확산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구상을 하는 것은 가까운 미래 AI를 AI 에저 서비스로 클라우드에서 제공을 해주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꼭 비싼 스마트폰이 아니더라도 스마트폰을 가지고 자율주행의 상당 부분을 처리를 할 수 있다든지 모바일 디바이스를 가지고 굉장히 그 이머시브한 익스피리언스를 할 수 있다든지 하는 그런 서비스들이 가능해집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이제 그 AI 인퍼런스 API 서비스를 MEC에 구현을 해서 사용자들에게 새로운 밸류를 제공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 장표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MNO이기도 하지만 다른 서비스들을 제공을 해주는 그런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그 많은 AI 서비스들을 이런 그 가속기를 통해서 제공해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알고리즘들을 개발을 하고 새로운 서비스들을 발굴을 해서 사용자들에게, 고객들에게 좀 더 가치로 다가가는 그런 그 사업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를 들어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